여러분,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듀엣슬론 날이고요. 영암에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런을 5km, 그 다음 사이클 40km, 그 다음 런또 10km 이렇게 뛰게 되는데요. 영암 서킷을 달리는 만큼 되게 새로워요. 일단 도로가 되게 부드럽죠? 저희 진짜 일단 너무 러닝을 안 해서 긴장이 되는데 완주가 목표로 일단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뛸때 액션캠을 들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점점 말이 없어지는 저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점점 말 없어지고 변해가는 아라 누나를 한번 보시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도 여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권하시면 한번 꼭 운영사분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짐이 진짜 많네요. 짐이 많아. 저희 형모쌤을 만났습니다. 여보, 나 아사누나랑 지금 준비 중이야. 저희 지금 완전 지금 이제 박꿈터로 가서 박꿈터를 배정받고 합니다. 이게 거리가 헷갈려요. 일단 뭐 칩을 13번만 밟으면 된다는데 일단 앞사람 따라가면 되겠죠? 오늘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형님은 저는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예, 열심히 달려서 그렇죠.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게 정해져 있나요? 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이게 777번이니까 네. 맨 끝일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네. 이야, 여기도 이제 TT차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갖고 왔습니다. 주원님 약간 가미는 네. 옆으로 다니니까 저기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에어로하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에어로하게 약간 네. 옆으로 돌려서.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는 따뜻한데 이때 지금 자전거 탈 때 슈커버 같은 거 안 하실 거죠? 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시간 걸릴까 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저는 토커버에다가 미리 네. 그 핫팩을 하나 붙여놨어요. 하셨어요. 아, 역시 이게 타다 보면 발이 얼어서 마지막에 10km 달리기 할 때 발이 꽁꽁 얹힌 채로 달리니까 해야겠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걸려도 네. 슈커버를 꼭 해야겠네요. 네. 777번 완전 끝이네. 이렇게 놓고 지금 다 꺼내놓을게요. 꺼내놔요. 고글은 쓰고 뛰겠죠? 러닝 할 때 쓰면 좋죠. 아, 그래요? 와, 멋있으시네요. 어쩌고 이런 것처럼 한 번에 출전하는 사람을 뽑고 와, 진짜 윤종호 씨 물통을 아라 누나구나. 안녕하세요. 수지철인 회장이야. 다른 몇 번 만났지.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복병인데. 어떤 거요? 이게 복병인데. 물통이요? 물통 없이 예, 네. 40km 한 1시간 이상을 좀 타야 되는데. 아, 일단 여기엔 좀 물이 있어요. 일단 좀 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네. 도착하면 네. 헬멧을 먼저 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빼기 전에 네. 헬멧을 쓰고 빼야 돼요.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빼라.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거치해 놓고 네, 뭐 그리고 하고. 네, 뭐 하고 이제 원래 그렇게 순서가 틀리면은 페널티를 받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페널티가 있어요. 자전거를 맨 마지막에 해라.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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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킬로미터가 헷갈리는 게 가장 복병 같아요. 물도 언제 마실 수 없고, 중원이 지금 물통 케이지 빼놨다고 자전거 40km 타면서 물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지금이 저의 가장 밝은 모습입니다. 저부터 해야겠다. 출발 2분 전. 어제랑 또 다른 분위기네요. 아, 진짜. 너무 폭탄 터진 케이크.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이 마지막 웃음입니다, 여러분. 아라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선이에요. 멋지세요. 아, 맞다. 까먹지 않고. 안녕하세요. 지금 해놔야겠다. 김현진입니다. 고마워요.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개찍이. 아, 인생이
갑자기 저러더라.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여러분 두 번째 바퀴 갑니다. 네. 와, 아, 아, 박꿈터입니다. 이제 달리러 자전거를 타러 갑니다. 아, 당신 한다.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아이, 아이, 진짜, 야, 진짜, 너무 무섭고. 목마른데. 아. 여러분, 저 이제 자전거 타러 갑니다. 아. We're moving through the night like we're from a different star. Flying over streets and our broken hearts. But they can't even touch us, we found a different beat. Paradise is waiting and we bought the lease. Never get out of. They're feeding the fears and the doubts. Ooh, but we're golden. We run till the end, and we run without shame. We own the game, and we ride on the flames till the morning light. Baby, that's what we want in life. ¿Qué es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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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의미 있을까요? 아 의미 있어 의미 있어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예 운동화 다른 거 있어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마지막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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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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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다 왔어 다 왔어 멋있다 철인 철인 아람 철인 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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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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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받으시고 메달 파이팅 파이팅 아람아 힘내세요 별일 없었죠 네 아 아, 그러니까요 아 멋있다 어깨 펴고 도전 아, 여러분, 저 완주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아, 운동 준비 없이 이렇게 아,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다니, 아, 진짜 아, 준비 없이 하는 운동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 아, 이게 아. 정말
아, 이게 철인금종하고 듀에슬론하고 진짜 또 달라요. 러닝하고 사이클 타고 러닝하는 게 가장 괴로워요. 와 진짜 아 정말 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입니다. 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두 바퀴 거의 6km 세 바퀴 10km 정도거든요. 정말 두 바퀴 타고 오고 싶었어요. 두 바퀴 타고 진짜 다시 오고 싶었는데 두 바퀴 타고 그냥 중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 내 다리가 너무 아픈데? 막 이러겠는데 오늘 1등 하신 형모쌤한테 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미 있다고 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완주했습니다. 177번주 와라입니다. 제가 런, 사이클, 런 완주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듀에슬론이에요. 첫 번째 옛날에 그 상태에서 했을 때 제가 사이클 뛰고 런하고 집에 도망갔어요. 완주를 못하고 도망을 갔죠. 근데 이게 철인 감독보다 저는 사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런하고 저랑 좀 안 맞나 봐요. 런할 때 정말 제가 훈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다. 근데 제가 진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천천히 뛰면 되더라고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결과에 제가 이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진짜 완주를 하고 나니까 내년에는 좀 더 기록 단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제가 해냈습니다.